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 왕호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설 연휴가 끝이 났죠. 끝이 나고 첫 평일입니다. 이제 3일절 남았구나. 3일절. 연휴가 있네요. 저는 내일 쉽니다. 그래서 오늘 턱걸이 5개씩 10세트만 하겠습니다. 물이 가장 맛있네요. 오늘 날씨 정말 아침에는 비 오고 저녁에는 춥고 근데 하늘은 엄청 맑았습니다. 아우. 요즘 싱어게인에 빠져 있어서, 싱어게인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저도 노래 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노래를 엄청 못하죠.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노래방이에요. 노래방보다 더 싫어하는 곳은 서비스 주는 노래방이 제일 싫습니다. 그만큼 노래를 못 부르라요. 오랜만에 하네. 턱걸이. 내일 쉬니까 오늘은 밤 10시 넘어서 잘 겁니다. 늦잠을 잘 거예요, 내일. 싱어게인을 다볼수 있을까? 지금 7화? 7화 볼 차례인가 그러는데. 아닌가? 어제 6화까지 시작했나? 너무 재밌어, 진짜. 63호님과 30호님. 그리고 락 하시는 분. 29호님이었나? 진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그분들이 하는 공연, 진짜 그 라카시, 그 파마 펌, 그 남자분 두 분, 진짜 그분들이 하는 공연을 꼭 가고 싶어요. 못 가겠죠? 사람 엄청 많겠죠? 진짜, 진짜 우리나라 진짜 노래. 예전에 태국 방콕에 놀러 갔을 때 방콕에서 라이브 카페라고 해야 되나? 라이브 바를 간 적이 있습니다. 검색해서 갔는데 유명하다는 곳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분위기가 좋고 노래도 잘하고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곳이고 또한 곳은 대학생들이 하는 곳이래요. 그 근처에 음악대학이 있나 봐요. 음대생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같은데 좀더 무대를 가까이서 볼수 있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와, 저 처음에 그런 라이브 재즈 그런 첫 번째는 정말 노래 정말 잘하는데 두 번째는 재즈풍이라고 했었어요. 재즈 공연을 가까이서 피아노랑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되게 작아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막 가수들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음악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피아노 건반이나 그런 게막 박자가 조금씩 틀리는 거를 느낄 정도로 날 것. 자기네들끼리 막 웃으면서 연주하고 하는 게막그 정해진 파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펴놔서 또 가고 싶다, 진짜. 또 가고 싶네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데를 가볼 생각을 못해서. 지금 두 세트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빨리 싱어게인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지금. 아, 근데 저녁도 먹어야 되는구나. 지금 계속 계란 하나랑 선식 한 포 그거 먹고 있습니다, 저녁에. 근데 그것만 먹어도 밤에 배가 고프지 않아요. 약간 다이어트나 이런 체중을 줄이는데 유리한 식습관, 식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 여기 왜 이렇게 튀어나와, 여기. 카메라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핸드폰을 갤럭시 S10 플러스인데 지금 셀프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셀프, 정면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나서 나중에 제가 찍은 거를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보게 되면은 엄청 뚱뚱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왜 찍고 나서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이상해지는지. 근데 실제 지금 영상에서 찍히는 몸이랑 달라요. 좀 더 뚱뚱해 보입니다. 그렇게 벌크업이 많이 된 몸도 아닌데. 아, 그래서 진짜 거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왜곡 없이 정말 보여주는 거울. 아, 정말 오늘 하늘이 멋지네요. 저쪽에 보면 석양이 보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하늘. 몇 개 했지? 20개 했죠? 25개 했는데 하기가 싫다. 저녁을 먹고 싱어게인을 봐야겠습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싱어게인도 내일은 내일이면 다 보이죠. 아, 이제 TV가 사람이 TV가 없어야 돼요. 제가 진짜 의지가 엄청 약합니다. 뭘 오래 못하고 막 그래요. 5개만 더 하고 싱어게임 보러 가겠습니다. 싱어게임을 볼 생각에 벌써부터 미소가 지어지네요. 싱어게임 보러 가겠습니다.